바로 들어. 예? 어서 오세요, 도톨북입니다. 사람들입니다. 오랜만에 캠핑 나오느라고 캠핑장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. 정말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가 딱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. 하나는 이제 계곡이 있는 캠핑장. 그리고 또 한 가지. 야, 그거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곡도 있고, 그리고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고려했던 그 한 가지도 딱 충족을 했어요. 그죠, 사람들님? 네. 근데 여기 좀 낮은데. 예. 스크린님 여기 한번 좀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? 여기 앉으라고요? 아니, 안 깊은데요? 아니, 아니, 솔직히 여기 서 있으면 아무렇지 않을 거지. 근데 앉아있으면 막 떠들어 볼 것 같아. 한번 내려오셨죠? 다람쥐님은 진짜 앉는 순간 떠들어 간다. 앉는 순간 떠들어 가. 앉아보세요. 앉아보세요. 갈게요. 가세요. 예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계곡,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고려를 많이 했다. 그 중에 한 가지,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였냐면, 보세요, 여러분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.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지금 한 팀도 없습니다. 한 팀도 없고, 사장님이 이제 뭐 저희 말고는 오늘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,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계곡 있잖아요, 그 상류인 거지.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인기가 좀 많은 편이야. 여러분 근데 물은 깨끗해요. 물이 깨끗한데 이끼가 좀 있어서 그렇지 물 자체에 굉장히 깨끗합니다. 진짜 그죠? 근데 여기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느낌이 되게 좋아요. 마을에도 있겠다. 계곡하고 옆에 산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캠핑장은 우리 스타일 아니야.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. 어? 야, 사람들 이거 냄새 죽이네. 집에서 먹어봤잖아요. 아, 집에서 먹어봤는데 이 냄새가 안 났어요. 집에서는 저희가 에어프라이 거기다만 이제 해먹었단 말이지. 엄청 맛있었어요. 근데 이제 캠핑 나와서 저희가 프라이팬에다 기름 두르고 하는데 냄새 너무 좋다. 요거는 사세 버팔로 윙봉 골드. 근데 뭐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. 이 사세는 버팔로 윙이나 윙봉 이쪽에서는 판매량이 뭐 압도적 1위거든. 응? 사세가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세 드셔보세요. 그리고 오늘 요거는 윙봉. 이거 부위 잘 하셔야 돼. 여기가 윙이야. 윙봉. 치맥이라기보다는 복맥. 근데 이게 엄청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. 이게 원래 좀 유명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460g 이제 소량 포장으로 다시 나왔어요. 그래서 뭐 집에서 먹기도 좋고, 그 다음에 캠핑 나와서 먹기도 진짜 좋습니다. 야, 맛있다, 이거. 아, 여러분. 와, 이 칭따오도 노날콜릭이야. 근데도 아, 맛이 좋네. 맥주 맛나. 맥주 맛나지. 일반 맥주보다 몰트를 2배 이상 넣고 마지막에서 알코올만 딱 날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의 뭐 맥주랑 비슷한 맛 나고.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술을 못 먹을 그런 상황 있잖아요. 막 그럴 때 이거 칭따오 노날콜릭 진짜 괜찮을 것 같고. 이 한 캔에 63칼로리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이거 언제 먹어? 아, 드세요 이제. 아, 뜨거. 아, 뜨거.
어, 여러분 또 이제 고정 댓글에 제가 URL을 하는 게 남겨놨어요. 그 다음에 좀 이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빨리 사셔야 돼요, 여러분들이. 한정. 네, 한정돼. 물량이 많지 않아. 여러분들 빨리 들어가서 가서 뭐 도토리 TV 보고 왔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먼저 사. 응? 뭐 시간이 없어. 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. 알죠? 근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. 아, 진짜 맛있어요. 그만해 이제. 우리 할 만큼 했어? 이 캠핑장 이용료가 4만원이더라고요. 4만원. 4만원인데 뭐 저희밖에 없으니까 오늘 저희가 그냥 다 빌렸어요. 4만원 주고. 어? 한번 보실래요? 여기 일직선이야. 이거 좌우로 사이트가 있는 거지. 사이트 간격도 뭐 거의 없죠. 사이트 간격도 거의 없고 몇몇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구획이 이렇게 확 눈에 띄게 확 나눠져 있는 것 같지 않아. 여기도 한 사이트고 뭐 여기도 한 사이트 것 같은데 그냥 확 나눠져 있는 것 같진 않고. 우선은 이 캠핑장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가지고 여기를 온전히 저희가 다 4만원 주고 쓸 수 있다는 거, 그거에는 우선 만족합니다. 예,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? 여기 건물 끝에 거기까지가 이제 캠핑장인 것 같아요. 계곡이 이렇게 아까 저희가 놀았던데. 그리고 저 밑에도 뭐 그냥 다 따라서 계곡이거든요. 근데 뭐 물은 그렇게 깊지는 않고 대신에 계곡 좌우로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. 그게 제법 괜찮더라고. 오다 보니까 이 근처에 캠핑장이 정말 많아요. 정말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쪽은 와, 물속이 그냥 시원합니다. 시원해요. 어제 전화했을 때는 사장님이 물이 많이 없다 그랬거든요. 근데 전날에 비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이쪽은 뭐 이렇게 뭐 낙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량이 꽤 여유 있어요. 많습니다. 여러분, 카메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죠? 카메라가 안 들어오다가 아 이 신발 돌아놨어요. 아 잠시만, 여기서 찍는 거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게? 에? 돌아갔네 그냥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됐다. 아 됐다. 됐어. 괜찮아. 괜찮아. 여러분 저희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조명도 켜주시고. 그런데 여기도 조명이 하나 있거든요. 이것만 안 켜졌어요. 요거 하나 켜졌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. 훨씬 이뻤을 것 같은데. 그지? 아, 요것만 빼고는 뭐 조명 있는 거 다 켜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저희밖에 없는데 이렇게 켜준 게 어딥니까, 그죠? 그지. 담주님. 네. 빨리 불 붙이세요 이제. 네. 저녁 먹어야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저기, 예. 요 뒤에 아이스박스 보이죠? 요기에 다 들어있습니다. 담주님이 아주 벼르고 별렀어요. 요리할 거예요 오늘은. 요리. 아 조리가 아니라? 요리예요 오늘은. 확실합니까? 네. 아주 오늘은 뭐 시제품이 아니라 뭐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네요. 오늘은 그냥 양념 다 해서 해보려고. 아, 뭐 다른 집 응. 워낙 뭐 요리 잘하시니까. 요리 잘하지. 그냥 맛 없어도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. 그래. 응.
웬만하면 좀 기다렸다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저 얘기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근데 뭐 한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. 네 뭐 맛있는 거 먹으려면 맛집 같은 데 가면 뭐 한 시간씩 기다리시고 그러시잖아요.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. 아 그럼요. 먹어봐. 오. 한 시간 기다린 맛이야.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. 그 정도는 아닌데 괜찮은데요? 짬뽕 맛이 나지? 근데 괜찮아. 원래 이런 그림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낙지 엄청 큰 거를 다섯 마리를 넣었는데도 표가 안 나는 거야. 너무 커서 소뚜껑이. 근데 맛있고 이게 국물은 되게 맛있는데 낙지는 아 맛있어요 여러분. 맛있는데? 맛있어. 생각보다 괜찮은데? 괜찮고 이 정도면 메뉴 선택 잘한 것 같아. 한잔 하십시오. 아, 한잔 하십시오. 네. 아, 맛있다. 우리 여러분,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. 갑자기 비가 떨어집니다.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져요. 네, 걱정 마세요, 여러분. 오늘 비 예보는 없었어요. 오늘 비 예보는 없었는데. 많이 오는데? 보이시죠? 여기 비가 되게 많이 와요 지금 갑자기. 제가 이 정도는 비를 맞고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이게 약간 좀 짜더라고. 비 내리면 딱 맞겠더라고. 그래서 그렇게 몰라 그랬는데. 안 되겠다. 들어가자. 안 되겠다. 여러분 들어갈게요. 비 소식이 없었는데 비가 갑자기 내립니다 여러분. 응? 그래서 다 됐잖아 그지? 네. 아이고. 다 됐으니까. 아이고. 가서 들어갈게요. 비가 좀 내리네? 많이 내리는데? 그게? 이거 일단 뜯고 있어. 내려, 내려. 그 담지님이 그 생각했던 비주얼이 이게 맞습니까? 아니야. 아니죠? 아니야. 이거 그... 낙지를 한 20마리 넣어야 되나봐. 아니, 그 필요 없고요. 아니, 낙지를 제가 되게 큰 거를 수산시장에서 5마리 사온 거거든요? 근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, 얘가. 맛은 어때? 아, 맛 괜찮다. 괜찮지? 제가 지금 우동사리 먹었는데, 오늘 잘 때 물 많이 먹겠다. 아니, 맛있어. 맛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저기다 딱 올려놓고, 딱 되게 맛있게 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, 비가 와서 지금 비주얼이 오늘 실패했다, 완전. 아, 괜찮아. 아, 우선 뭐, 급하게 안으로 옮겼어요. 그래서, 잠깐 나가볼까요, 여러분? 저 밖에 화로 때만 좀 남겨놨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빗소리 많이 들리진 않아요. 많이 오진 않습니다 비가. 그리고 나가서 비를 맞으면은 그냥 이제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정도,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정도고. 근데 또 요걸 또 맞으면서 먹기는 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안으로 드렸어요. 또 낙지볶음이 맛있어서 괜찮아요 남진네.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합니다. 이게 원래 생각했던 비주얼은 이게 아니죠? 이게 아니야. 이게 아니죠? 근데 지금 옮기는데 이렇게 다 말랐어요. 너무 속상해. 오늘 준비 엄청 많이 해가져왔는데. 또 오늘 저기 뭐야 이 참소라를 준비해와서 다행이다. 참소라 맛있지? 아 참소라 맛있습니다. 이거 진짜 참소라 해 드실 때 그 여기서 안에 제거해야 될 게 꽤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제거하고 드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엄청 어지러워요. 맛있다. 참소라 맛있지? 맛있어.
아. 이렇게 비가 좀 오더라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, 여러분. 뭐 오랜만에 나오면 날씨가 안 좋아서 좋잖아요, 여러분. 아니에요? 오랜만에 나오면 날씨가 더 좋아야 돼요? 아, 이 정도면 됐어요. 아. 맛있다, 한가. 비주얼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맛은 있어요. 진짜로 맛있어요. 난 괜찮아. 자꾸 얘기하지 마. 아, 도움이 안 돼요? 아, 비빔국수 2탄 아니지? 아니, 그 정도는 아닙니다. 그 정도 아니야. 비빔국수가 워낙 강해가지고. 잘했어, 잘했어. 나는 맛 괜찮은데?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아, 좋다. 와서 저희가 뭐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지. 단단하지. 근데 바람쥐님이 오랜만에 좀 요리를 하고 싶었나 봐. 어, 내 실수했네. 아니, 자주 합니다, 바람쥐님. 실수했네, 나도 모르게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참소로가 정말 맛있네요. 너무 차이 나요, 여러분? 낙지 볶음을 먹을 때 하고. 야! 아유.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, 여러분, 오해입니다, 오해. 맛있다. 맛있어. 이제는 비가 다 그쳤습니다. 뭐 타프 아래서는 비 떨어지는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, 나와 있으면 말이죠, 비 오는 거를 뭐 전혀 못 느끼겠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네. 네. 이제 이게 진짜 나무가 완전 젖었었나봐. 그 불멍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. 지난번에 저희 뭐 삼겹살 먹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, 지금 비 오고 나서도 뭐 이렇게 습한 느낌도 없고 하나도 안 습해요. 오히려 시원한 느낌 있죠? 네. 많이 시원해졌어요. 정말 많이 시원해졌어요. 이제는 뭐 이제 화로대하고 난로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쓰는 계절이 오는 거죠. 어찌됐든 비가 그쳐서 좀 다행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많이 덥지도 않아서 그것도 괜찮네요, 사람들이. 그죠? 불멍 되게 오랜만에 제대로 하는 것 같아. 네, 근데 나무가 젖어서 좀 아쉽다. 야, 너 너무 삭막하다. 너무 삭막. 아니, 좋긴 한데 여러분. 아, 너 너무 삭막해요. 그래도 여기 또 이제 사회님께서 이제 뭐 조명도 좀 틀어주시고 했는데, 아이고, 이제 꺼졌네. 또 삭막한 게 있습니다. 지금은 또 이제 여러분 조명도 꺼졌어요. 방금 조명 꺼졌거든요.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런 그림입니다. 아무것도 안 보이죠. 있었던 조명들도 지금 다 꺼졌어요. 그냥 어디에 땅 같은 거 하나 사서 다니고 싶어. 땅 좀 사주세요, 도토리님. 아니, 내가 땅을 얘기할 줄 몰랐네.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남자든 여자든 좀 이렇게 뭐 배포가 있어야 돼요, 여러분. 어? 땅 하나 사서 농막. 농막 같은 거 하나 딱 해놓고 앞에다 하고 캠핑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. 지금은 비 예보가 없는데 비가 좀 내리긴 합니다. 그래서 자면서도 비빨이 더 굵어지지 않나,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네, 깨울게. 그래요. 옆에 계곡이고 뭐 계곡폭도 넓고 높낮이 뭐 차이도 있긴 하지만은,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예보가 틀려가지고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 쓰면서 자야 될 것 같고. 자야죠. 뭐 배는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,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비 안 오겠지? 안녕. 안녕.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아. 안녕.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.
밤새 좀 비가 오긴 했어요. 비가 오긴 했는데 이게 뭐 굵게 꾸준히 내린 게 아니라 뭐 가늘게 내렸다 안 내렸다 계속 반복했었거든요. 그래서 물이 막 굴거나 그러진 않았네요. 그리고 이제 딱 자기 좋은 정도, 그 정도 이제 빗소리였다는 거. 단원진님, 단원진님, 아, 비만 왔다면 이게 우비를 그냥 입으시네요. 네? 항상 가방에 있어. 아, 잘 잤어요? 완전 잘 자지는 못했네. 왜, 왜? 모르겠어. 아, 밤에 비하면은 지금은 빗발이 조금 굵어지고, 그 다음에 강수량도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. 지금 뭐 이렇게 들으시면 비 많이 안 오는 것 같죠? 하프안에서 들으면 소리가 또 다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하면 제법 비가 오는 것 같아요. 사람진님, 네. 물이 좀 분 것 같아요. 어때요? 물 안 분 것 같은데? 거의 안 불었지, 물이. 거의 안 불었지. 그지? 어제 비 오기 전하고 거의 그 계곡 물은 차이가 없어요. 보이는 돌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. 이 타프 밑에서 이렇게 소리 들으면 꽤 비가 내리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지금은 아까보다는 비가 조금 굵어지긴 했어요. 근데 어차피 이제 좀 이따 철수할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. 아니, 비가 더 오는 것 같죠? 아까보다는, 그지? 훨씬. 괜찮아, 걱정 안 해도 돼. 집에 갈 거니까. 어, 좀 이따 갈 거니까.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정도로 그냥 꾸준히 내릴 것 같아. 그지? 어. 아까랑 그리고 밤하고는 내리는 그 태가 좀 다릅니다. 밤에는 뭐 계속 그냥 왔다 갔다 가늘게 이렇게 내렸었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저희가 그 일어났을 때보다는 확실히 확실히 비도 굵어지고 꾸준히 내리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아니, 이럴 때 그냥 아침 먹고 후다닥 먹고 철수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아니, 그냥 조금 더 듣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아침 먹을 때 비가 올 줄 알았으면은 뭐 라면이나 칼국수 같은 거 그런 거 준비했을 텐데. 맞아. 그죠? 응. 아. 맛있다. 맞아? 어. 원래는 저희 뭐야 한 3시? 오후 3시부터 비가 예보돼 있었어요. 어제는 아예 비 예보가 없었고. 근데 뭐 비가 오는 건 뭐 문제는 안 되지만은 내가 좀 비싸게는 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, 여러분? 응? 어, 너무 심하게 틀리잖아요, 이거. 아. 맛 어때? 맛있어. 괜찮아? 괜찮네. 오늘은 빨리 끝났지. 아, 어제 저녁은 진짜 여러분. 너무 오래 걸렸어. 아, 네. 그럼 볼이 자꾸 달려들어. 어제 저녁을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벌 받은 거야. 어? 벌 받은 거야, 벌. 비가 그래도 시원하게 옵니다. 막, 과한 건 아니야, 그지? 좋아. 응. 저기 뒤에는 이제 사장님 같으신데 입구에 천막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거 이제 정리하시네. 손님이 맛있다. 시원하게 온다.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약간 라면 생각이 좀 많이 났어. 제가 일어나서 라면 먹자 소리 잘 안 하는데
오늘 막 나면 생각이 좀 났는데 지난번에 또 영상에서 보셨잖아, 그치? 어. 맞아요. 지겨우실 것 같아, 라면 먹으면. 아, 먹고 그냥 여러분 빗소리 조금 듣다가 후다닥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정리할 것도 뭐 거의 없잖아, 그치? 뭐 하니까.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비 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다른 팀들이 있고 그러면 그 팀들이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. 오지랖이지. 오늘은 뭐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저희밖에 없으니까 여러분. 맛있다. 서브웨이보다 더 맛있다. 아니 아니. 난 서브웨이가 더 맛있어. 어르신. 안 찍는 거 다 알아. 아, 찍고 있거든요. 어르신 이제 정리합시다. 예? 아 이제 뭐 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 다 알고 계신데 뭐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해야지 뭐. 아니. 네. 우리 채널이 22만 명인가 지금? 네. 근데 절반보다 조금 더 나왔으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단 말이야. 이럴 때 알려드리는 거지, 모르시는 분들. 아, 다른데 부탁이 있는데. 네. 우비만 입고 좀 비 좀 맞으면 안 돼요? 안 돼요. 왜요? 안 돼요, 안 돼요. 아, 우비만 입고 비 좀 맞아요. 머리 이렇게 자꾸 나한테 달게 돼요. 어르신이니까 그렇지. 야! 이제 여러분,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죠? 빗소리도 뭐 이 정도 들었으면 됐고. 그 다음에 뭐, 비가 오니까 마땅히 뭐 딱히 할 게 없습니다. 정리할 때 누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. 정리합시다. 장준이. 네. 장준이 찍고 있어. 내가 비 맞으면서 짐 넣을 테니까. 어 그냥 찍고 있어. 어 이빨이 조금 붉어지긴 했는데 이게 뭐 실제로 맞았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이 온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좋잖아요, 그죠? 아, 담진님은 비 맞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어. 내가 다 할 테니까.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런 캠핑을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도 하루 잘 있었던 것 같아, 그지? 그리고 밤에 비 오는 거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. 뭐 비가 많이 오진 않긴 하지만은 텐트 안에서 탑 안에서 들으면 소리가 제법 크니까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 뭐 계곡 물이 넘치거나 뭐 수량이 더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한 가지 걱정이라면 제가 다 젖었어요. 제가 다 젖은 건 뭐죠? 굳은 일은 제가 해야지 뭐. 담진이. 네. 굳은 일은 제가 항상 다 하잖아요. 어르신 모시고 다니려면 그 정도 해야지. 네, 제가 그렇게 이게 어르신은 내가 깍듯이 돼야지. 이제 남은 거라고는 텐트하고 타프만 있는데 요가 뭐 후다닥이지 다름진이. 이거 내가 할게요. 다름진이 비 맞지 말고 계세요. 우비 입었어 괜찮아 비 맞아도. 나가보세요. 여기 나가보세요. 나가보세요. 아 이분이 이상한 게 우비만 입고 안 나가려고 그래. 어? 네 또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어. 아니 도토리목님 우비 입지 왜 안 입으세요? 아 좀 불쌍해 보이려고. 불쌍해 보이려고. 아, 내 편 좀 들어달라고. 예. 아직 비가 더 온다 그지? 어. 이게 뭐 다행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. 많이 와. 많이 오지. 그래서 이거 내가 할게. 네? 이거 내가 할게. 밖에서 하세요. 밖에서. 안에서 하는 꼴 보기 싫습니다. 시원하게 밖에서 좀 하세요. 아이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비 맞으면은 아이고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해 이러신단 말이야. 야 이제는 맘 놓고 쳐서야 될 것 같아. 아까는 좀 쳐서 하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. 와 근데 잘 쏟아진다 여러분. 그죠?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입고 싶어도 조금 있으면은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. 그래서 미리미리 철수하고 있어요. 네, 오케이, 오케이. 맞아, 그게 맞아. 오. 딱 요 정도만 정리를 하고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예보대로라면은 저희가 철수하고 나서 오후 3시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돼 있지만 그게 뭐 맞으면 좋지만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우중 캠핑을 하고 있고 애석하게 비 맞으면서 카프를 정리해야 된다. 저희는 가도록 할게요. 조용히 하루 잘 있었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. 정리합시다. 다음에.
사람진이. 네. 우선 가운데 폴 때부터. 네. 이거 내가 아직까지 이런 거 설명해야 돼? 알아서 해야지. 어? 여러분 이름은 싸우는 거야. 이러지 마세요. 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저거 나 내 모습이랑 똑같은데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. 다진이 알아서 잘해. 알아서 잘 합니다. 이렇게 하고. 할게요 제가. 아니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됐어. 오케이. 오케이 됐어. 이제 팩만 뽑고 가면 되지. 다람쥐님. 네. 요거. 네. 다른 거 놔두고. 저기 뭐 타프만 집어넣으세요. 네. 팩 뺄게. 네. 네.